나오는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동쪽에 있는 안시라는 곳에 놀러 갔다가 몽블랑산까지 놀러 갈 예정이에요. 진짜 감성 너무 이쁘다. 날씨가 흐렸다가도 갑자기 해가 뜨고 갑자기 햇빛 쐬니까 너무 좋아. 원래 살 탈까봐 햇빛 너무 싫어하는데 지금 광합성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와, 또다시 카메라에 안 담기는 웅장한 곳이 나왔다. 카메라에 다 안 담기지. 대박. 너무 좋아요. 아침 일찍에 안시를 보고 싶었는데 역시 맨날 밤에만 일어나는 인간이어서 그런지 오늘도 늦잠을 자고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샤모니를 가서 온천을 하고 내일 스키를 탈 거예요. 늦잠 자서 안 씻은 것도 있긴 하지만 워터픽 가서 온천 스파 할 건데 꼬질꼬질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샤모니에 도착했습니다. 나 진짜 약간 이런 찐 행복은 너무 또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 내일 저기서 스키를 탈 겁니다. 지금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있어. 대박. 패러글라이딩 왜 이렇게 가까워? 어디가? 도착했습니다. 큐시 따르메. 와, 입구에서부터 온천 냄새가 장난 아니네. 이렇게 선베드도 있고 뷰가 미쳤다. 와, 대박입니다. 아사다. 약간 이건 내 인생에서 너무 아름다운 순간 그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아. 와, 샤모니 최고. 뭐가 맛있을지 몰라서 싹 다 가져왔습니다. 즐겨보겠어. 이 파스타볼 너무 귀엽다. 여긴 진짜 지성나원이다. 몽블랑 생수, 몽블랑 물. 여기서 하는 말이 따뜻한 물과 여기, 여기 옆에 차가운 물에 반복해서 넣으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근데 진짜 너무 차갑다. 여기 스키 사우나? 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 진짜 너무 멋있다. 여기서 사우나 할 걸 딴 데서 사우나 하고 왔네.
와 진짜 너무 좋다. 여기서 저기 하얀 설산까지 다 보이고 너무 좋아요. 여기서 해 질 때까지 시간을 좀 버티다가 야경을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장비를 빌리고 버스를 타고 리조트로 갑니다. 이거는 어제 급하게 산 가방인데 한 15불 정도의 가방 하나 구매했고 이것도 7유로, 15유로 그리고 각종 먹을 것들 신라면 어제 먹다 남은 감자칩까지 이렇게 챙겼습니다. 올라간다. 도착. 와 날씨 대박. 와. 와. 여기는 진짜 오바 안 하고 싶은데 정말 너무 아름답다. 아 참고로 이 리프트 거는 70유로에 구매하고. 스키 장비는 저는 이제 스노우보드만 해서 30유로 내고 그게 다요. 그러면 100유로에 스키 리프트랑 스노우보드 할 수 있고 이제 이거는 다 직접 여기서 렌탈하고 사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자기 거 가지고 오면 뭐 충분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 너무 저렴한 금액에 여기 알프스에서 스키를 탈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뭔가 프랑스 여행을 온다? 겨울 프랑스, 겨울 유럽을 온다? 여행 부족. 도착이다, 도착! 와, 사람 진짜 많다. 다 좋은데, 진짜 너무 춥다, 이게. 와, 살면서 이렇게 높은 곳은 처음이야. 진짜 너무 추워서 찍기는 힘들 것 같고, 스노우보드 안전하고 또 재밌게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타가지고 한 세 번 불렀어요. 큰일 났어. 5분이 하나도 안 됐어. 여기 다행히 전자레인지가 있는데 직원분이 친절하게도 이거 배워줘. 아, 맛있어 먹고. There you go. May I just smell? Yeah, sure. Do you like it? I'm not. 알프스 산에서 라면 한 사발이. 으아. 지금 3시 15분인데 이제 마지막 스키를 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매년 겨울엔 좋다. 네, 삼겹자 코스 도전 가자. 아니 좀 무섭다. 파리로 갔다가 공항 갔다가 뉴욕 갔다가